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희망과 치유 연등법회를 시작으로 연등의 음악이 올랐다. 연등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신라진흥왕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힌 불교법회로 고려태조가 후녀 10조 제6조에서 후대왕들에게 계속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당부한 사항이기도 하다. 태조는 연등회를 불을 섬기는 행사라고 말하였다. 연등 불을 켜놓음으로써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려 선업을 쌓고자 하는 공양의 한 방법이다.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처음 열린 연등회는 조계사 일주문을 통과 안국사거리와 공평사거리를 거쳐 진행되었다.